그나마 전시 작전권이 윤석열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 조금 위안을 해야 되는 건지.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반국가 세력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히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졸지에 반국가 세력이 됐죠, 그죠? 예. 예.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국가 세력이. 일본한테는 확실히 반국가 세력 맞으시잖아요. 예. 일제에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저는. 뭐 애국자 맞아, 맞아요. 어. 미패권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전 철저히 반국가 세력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반국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모처럼 아재들의 수다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유경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8.15 지나가면서 참 다들 마음이 싱숭생숭 찹찹 한데 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치고 나가면서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 예. 대통령의 이 강경한 발언 그리고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이사장님 아, 두 분 다 이사장이네. 네. 오른쪽에 있는 오늘 티 색깔이 상당히 현혹스러운데 아, 진짜 반국가 세력 같아. 어찌 저러니까. 사실은 이 더위는 진짜 참을 수 있는데 윤석열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저 발언들 보고 있으면 하루가 진짜 막 지옥 같다는 생각. 이게 온 국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진짜 온전히 일제로부터 독립한 적이 없었구나.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를 전공하는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권력 구조 누가 권력을 잡았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35년 일제 식민지배의 그 민족을 배신했던 그들이 분단체제의 미명하에서 권력을 고스란히 완벽히 재장악했던 모습이 70년 이후에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 진심으로 권력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민의 입장에서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고 일제 식민지배가 고스란히 권력을 다시 회복한 체제가 분단체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 이제는 분단체제를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호기다.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물론 이명박 때 이제 뉴라이트가 나오고 그랬지만 그 전 뭐 공화당,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이 집권 세력들을 봤을 때 본인들이 친일이다? 내지는 그렇게 말 못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려웠죠. 유독 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뉴라이트의 어떤 이 복원 그뿐만 아니라 대놓고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여기저기서 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네, 의도는 뭘까? 저는 이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때요?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드라지게 나왔고 여기 지금 네. 이 시기는 극명해 보여요. 지금은 거의 뭐 전면적으로 네. 뭐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의 기회죠 이제. 이게 이 시점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예, 이게 한일 간의 민족적인 어떤 금도를 넘는 이런 건 좀 큰 선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작년 이후에 한미일이 그 워싱턴에서 그리고 올해 다시 또 만나서 삼국이 삼각 군사 동맹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면서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완전히 굳히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한일 간의 민족 감정, 과거, 그렇죠. 과거사, 예, 역사적인 과거사, 문제 예. 이 부분을 그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기고 이렇게 도려내기 위한 이 그 가장 최후의 이렇게 과정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벌써 거의 뭐 진행이 다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좀 봐요. 뭐냐? 애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치 체제를 만드는 과정, 미국과 일본이 거의 뭐 합심해서 분단 체제를 만드는 과정 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경제, 학술, 역사 모든 권력을 일제 식민지배의 그 주구들, 그들을 권력의 전면에 포진시켰던 과정에서부터 늘 잉태돼 있었다. 온전히 제대로 일본 식민지배부터 해방이 된 적도 없고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봤던 적도 없었고 내용적으로 본다라면은 여전히 분단체제 속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그 권력을 가졌던 그들로부터 늘 지배당했던 역사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다 라고 좀 봐요. 그만큼 이들은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것이 없다. 큰 분수령에 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유선배가 얘기하셨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밀한 이 동맹체제 시스템 완성에 나가는데 핵심적인 걸림돌이 그 한일 간의 이 묵은 그렇죠. 감정, 그렇죠. 이 민족적인 어떤 거부감, 이런 부분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핵심인데, 근데 이걸 누그러뜨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돌출적이거나 내지는 뭐, 이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해서, 김태효의 발언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굉장히 뭐랄까, 급박하게. 급해졌다. 급해졌다. 아이, 그런 급해졌다. 좀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힘이 빠지는 과정에 이제 그 막바지로 몰리면서 그냥 그 막무가내로 이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그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이 서태평양에서 그 일본이라는 이제 불치막무를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고 지금 패권이 마지막 그 몰리는 상황에서 격자형으로 온 그 동맹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굳혀가는 과정에 그냥 그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맞죠. 예. 이건 쉽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다음 정부가 혹 민주평화정부가 들어선다라면 다 엎을 수 있어요. 엎을 수 있다고 봐. 왜? 지금 진행된 이 모든 과정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 격자형으로. 미일한, 미일 필리핀, 미일 호주. 그야말로 전방위주로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그 국가들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옹색하죠. 매우 옹색하고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탄핵 국면에 딱 접어드는 순간 그야말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파국도 파국이지만 미국이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패권을 구사하기 위해서 격자형으로 짜고 있는 이 구조 전체가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네오콘들, 미국의 전쟁을 기획하는 세력들은 큰 사고를 치려고 할 것이다. 그만큼 위험한 게 형국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이 대선을 몇석 달 정도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직 대통령이 그 권력 그 내부에서 쿠데타 형식으로 쫓겨나는 상태예요. 그렇죠. 바이든이 상황이 바이든이 합법적인 그 전당대회나 경로를 통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해리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지금 부상해서 이렇게 후보로 딥스테이트의 작동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전방위적인 이제 여론조작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그 미국이 대리전 형식으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잔명이 달려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네타냐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 뭐 베네수엘라, 태국,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뭐 모든 지역에서 미국이 이제 또 색깔있는 형식으로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독 이제 한국에서만 막바지에 이렇게 마지막 카드를 그냥 급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최전방에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선배님 말씀 중에 꼭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 꼭 좀 강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볼 때마다 혼란스러운 게 있죠. 뭐냐? 두 가지 엄청난 여론 조작, 언론의 거짓, 공세적인, 발악적인 태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러시아 안을 뭐 휘젓고 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죠. 엄청난 가짜 뉴스들을 지금 온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죠. 네. 가짜 뉴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말씀처럼 합법적인 과정 속에서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뭐 노망기가 좀 있어가지고 여한간에 해리스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미국발 모든 미국 대선을 다루는 우리 국내 뉴스들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전면적으로 기를 쓰고 사생결단 해리스를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장이 나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뭐 투표권도 없는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설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 바로 박빙세다부터 지금은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여론들 계속 내몰고 있어요. 해리스가 아주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로 부각되고 있어요. 거의 메시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네오콘들, 군산복합체, 그 뒤에 있는 시오니즘의 유대 이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재앙이거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 미군들 불러들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전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상황은 그야말로 트럼프는 재앙적인 인물이에요. 사활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활적으로 해리스를 띄운다. 그 여론 조작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더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판, 이게 단순히 뭐 용산에 밀정이 있다, 뭐 뉴라이트의 뭐 부활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배후에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깔고 있는 이 판이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저는 얼마 그저께인가요 이게 저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전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국민과의 항전 딱 느껴지는 게 아 이게 판 자체가 만약에 이게 미국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간다라면은 한반도에서 이게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제 우려가 드는 거예요. 걱정이 들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뭐 그나마 전시작전권이 윤석열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위안을 해야 되는 건지.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부도하는 것이 만약에 이 미이란의 이 동맹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충돌도 감수하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의 발언은 그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쯤에서 진짜 스스로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매우 헷갈리는 하나. 하나의 어떤 좀 기조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충돌되는 분석이 계속 머릿속을 양립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미국이 전시작전,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가 관리가 좀 되고 있다. 예. 이건 맞는데 말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군사적,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중동처럼 이 지역에서 뭔가 좀 있어줘야 되는 대로 판단하는 미국의 전쟁을 기획하는 세력이 있다고 좀 보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성은 결코 대놓고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통해서 발언하게 그렇죠.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적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단일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있다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있다면 저는 트럼프는 끝끝내 나름 전쟁은 안 된다고 막을 입장이 있다고 봐요. 근데 해리스나 바이든이나 아무 생각 없어요. 판 짜놓은 대로 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 이 싸움으로 보고 이 상황에서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과연 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 왜? 치명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가자의 이란 상황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조선이 있어요. 북이 있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하고 전면전을 상정하지 못해요. 근데 북은 상정해요. 걸어오기만 해도 무조건 상정해요. 그대로 그냥 우린 쏴버린다 이런 식이죠. 뭐, 그렇죠? 국지전이든 대북 전단이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어라는 우리식 인식이 아니라 북측의 역사 인식, 북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 북이 호시탐탐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걸리기만 해라. 그런데 우리는 북을 모르잖아요. 그 군사력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매우 위험한 형국인데 미국의 전쟁을 기획하는 세력들은 조선의 북의 전쟁 전략에 기본 이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지고 윤석열 정부가 분탕질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본 밀정, 뭐 친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국민적 공감대 내지는 공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배후에서 사실은 이런 이제 긴장이나 충돌을 조장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의도나 실체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하다못해 그렇게 잘 나간 우리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도 진짜 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선, 벽을 치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니까 그건 좀 답답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밀정이나 한일 간의 그 민족 감정 같은 약간 자극적인 개념들에 자칫 함몰돼버리면 방금 그 얘기하신 지금 그 한미일 그 삼각군사동맹 완성 이 부분하고 그 조중노 전체와의 그 어떤 그 패권적인 싸움들 이런 과정들에 대한 큰 그림 구조적인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당히 그렇죠. 그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상황들이 그 여러 매트릭스가 지금 세계사의 모든 모순들이 응축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모든 것이 그 피하도 드러나고 수면 위로 전부 솟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다. 사실은 보여요. 사실은 일제 식민으로부터 분단을 넘어간 상황에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미국 이야기, 미국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51% 넘어요. 압도적인, 특히나 정치 권력의 생성과 소멸에 있어서는 미국지 이해관계하고 완벽히 부합됐단 말입니다. 미국의 작품이었기도 하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서야 봤어요. 그때 진짜 보기 싫어가지고 열불 터지고 짜증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서울의 봄 영화. 소위 말하는 80년 전두환 이 하나의 일당들이 어떻게 나라를 잡아먹었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애초부터 가졌던 문제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미국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 이 하나의 여왕 장태환부터 정병주, 이 군인들, 한국 군인들끼리의 막전 막후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 그 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부터 완벽하게 미국적 이해관계들하고 같이 봐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말씀처럼 우리 민주당이, 우리 김어준 뉴스공장이 나름 진보개혁 이쪽에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왜 본질인 미국 문제를 안 건드는지에 대해서 그것 또한 왜곡이다 말이야. 심각해요 사실은. 국민들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일 문제 심지어 용산 밀정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착잡한 거예요. 요 테두리 안에 우리가 비슷한 감정이 갇혀서 있구나.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뭐 사실 뉴라이트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박정희 18년 독재에 대한 어떤 이제 생각들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 독재에 대한 어떤 이 폭압적인 상황, 독재 치하, 그리고 사법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래도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보릿고개 넘어갔고 박정희의 이 근대화 경제개발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둘씩 누적되고 쌓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박정희가 굉장히 이제 거룩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승만의 건국 지도자처럼 경제 부흥의 지도자가 된 이런 과정들. 근데 이 틀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그 시절을 겪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 안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가 나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거야라는 이 윤석열식 뉴라이트식의 진단과 분석에 대해서 공감한 이 수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일본 관광, 일본 문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그걸 그냥 뭐 과거에 대한 이런 거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게 뉴라이트가 노리고 있는 핵심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밀정이란 단어 하나에만 갇혀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참 우리 역사가 이제 그 가스라 테프트미리학 120년 됐죠. 그 이후에 식민지배 그리고 분단 전쟁 그리고 냉전 지금까지 오는 이 두 세기에 걸친 그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지배에서부터 아직 그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 모든 말씀하신 유산들이 계속 그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 족쇄들이 이런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역사관, 역사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유장한 긴 흐름의 관점을 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도 계속 제기를 하고 네. 우리의 역량 내에서 제기를 하고 국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 유 선배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한국 정치사, 근현대 정치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점을 주로 구한 말, 19세기 말의 이 조선의 말부터 본단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단치점이에요. 개화파를 배우잖아요. 김옥균부터 이런 것들. 그 시기에 많은 역사 속에서 가장 통렬한 반성이 뭐냐면 진짜 국제정치 질서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었어요. 국제정치 질서의 흐름, 당시에 조정도 마찬가지였고, 뭐, 신학문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무도,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놓여 있었던, 그것이, 그 엄청났던 수천 년 역사들이 제국주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현재의 국면이. 분단체제 속에 남북의 문제로만, 민주주의 개혁, 검찰의 문제만 바라보는 이런 틀 안에 갇혀서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단체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분단체제를 계속 악용하고 만들고 왜곡 날조하는 그 힘이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들의 역학의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는 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질인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과 일본 제국주의를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조차도 야, 미국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그건 금기야. 라는 카르텔의 프레임에 갇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넘어서야만 우리 국민들이 온전한 문제의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진짜 공부 안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구한말 그 뭡니까? 세국정책 흥성대응을 한 요 네. 정도까지 하고 나서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네. 일부러. 네.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얘기했듯이 미국과 일본의 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역사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들이 오늘 세계적인 판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이제 시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역으로 지금 이렇게 밀정 일본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100% 공개되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오히려 저희가 긴 흐름의 그 역사전쟁, 역사관을 좀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차라리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제야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본격적으로? 좀 안개 속에 좀 가려있던 모호한 작업들, 모호한 진행들이 이제 아, 정체가 이렇게 100% 드러나면서 이제 피아가 정확히 식별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약간 반격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전선을 정비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오늘 뭐 긴 이야기 좀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식의 틀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향은 일본이란 요, 일제란 요 틀을 넘어서 좀 더 본질적이고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의도, 미국의 어떤 본질, 이 부분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하셨고. 광고. 예, 광고하십시오. 예. 행복 평화기행. 행복 평화기행. 요즘 우리 김지장 박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의 이 항일 독립 유적지와 백두산 천지를 가는
이런 이제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 다 찾습니까? 네. 다음 주 네. 8월 28일 날 2기가 떠납니다. 아, 행복 2기가. 평화기행. 예. 그건 뭐 35명이 갑니다. 예. 리무진 버스가 한 대 꽉 차면 35명이. 예. 가을 백두산은 어떨까요? 가을 백두산 좀 추운 압록강의 가을은 어떨까요? 아, 뭐 언제 만주불판의 가을은 어떨까요? 언제 갑니까? 그래서 날짜가. 10월 16일부터 예. 4박 5일간 가는데요.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게 4박 5일간 제 강의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배. 사실은 압록강, 도만강, 송화강 그 일대가 강원조선 이후에 우리의 사실 민족의 터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역사. 강군 이후에 그 고조선의 역사, 그거를 고구려의 역사, 일제 식민지배 역사, 평화 문제, 백두산,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하는 뭐 윤동주, 신동주, 송몽규, 홍범도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단둥에서는 직접 시장에 나가서 같이 걸으면서 장도 보고 무엇보다도 천지, 압록강, 불과 3, 40m 인근에 북측 사람들에게 눈빛을 손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 백두산의 가을을 만나러 가자. 10월 16일부터 신청. 백두산의 가을을 만나러 가자. 요즘 같은 시기에 더더욱 필요한 이 네, 역사 가슴. 평화 기행이 아닌가 싶은데 3기? 3기. 네. 내년에도 계속? 계속. 아, 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우리 아수다를 거기서 백두산 찍자고요. 가서 한번 찍어보는 백두산 찍자고 아,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압록강 배위에서 뒷 배경이 40m 네. 뒤에는 북측의 땅 도문 배가 네. 쭉 내려가는데 수풍 대 밑에서 김 감독 오. 가능하겠습니까? 오케이 김 감독님 오케이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